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지난 시간에 주요 문장 했고요. 오늘은 그 주요 문장이 쭉 들어있는 31개. 자,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첫 번째 막 소개. 소개하기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굽니다. 얘는 누구예요? 이런 소개하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소개한 사람. 왜 누구예요? 누구? 소개한 사람. 의 부모. 의 특징도 얘기하고요. 진짜요? 특징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이다. 또는 뭐 개나 고양이도 나오는데 어떤 개다, 어떤 고양이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나는 개랑 고양이여가지고. 그 다음에 관계. 관계요? 아, 나와의 관계라든지 나와의 관계, 다른 뭐 나의 친구의 관계, 엄마 또는 아빠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나 나 우리 엄마랑 어떤 관계인지, 우리 아빠랑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요. 어떤 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하네요.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는? 멍멍. 영어로? 파워. 뭐라고? 파워? 바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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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걔가 짓는 소리 한국 사람들은 멍멍! 이라고 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귀에는 바와우. 바와우라고 들리나 봐요. 외국에는 바와우 이렇게 들려요? 네, 바와우. 바와우. 됐습니까? 아, 진짜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에 이 소리를 내는 애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쵸? 네. 오케이. 어렵다. 무서워. This is Lucky. This is Lucky. Lucky는 누군가의 이름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게 누군가를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Lucky가 행운이라는 뜻 아닐까? 예,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 이름이 한국어로 운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람 미나는 사람 이름이 김행운이겠네요. 김행운. 자, 그러면 럭키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또는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 누구야? 얘는 럭키야. Who is he? 얘는 누구니? 이렇게 묻겠죠. 이렇게 묻겠죠. 네. 이 사람 누구니 묻겠죠?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Is this를 일단 오 맞아요. Is this는 들어가요. Is this? Is this what? What is this? 아 뭐지? What is this? 헤이, 럭키는 여섯 가지 질문 또 해야 되겠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요? 그래. 그러면 who is this? 그래.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쪽인 누군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Who is this? 됐습니까? 그래서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이고요.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This is Lucky. 오케이. 그래서 어렵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Lucky 라고 대답하는 거죠. Lucky.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다음 이게 소개, 내가 아까 전에 이번에 뭐 할 거라고 했냐면은 소개하기 한다 했죠. 소개하기 표현이 This is Lucky와 같은 것이 소개하기 표현이었고, 두 번째 뭘 배울 거라 했어요? 그 소개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동물의 뭐 말하기? 특징 말하기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도 나온다 했다? 관계도 나온다 했죠. 다음 문장은 관계겠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네요.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나저나 럭키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또는 암컷 이름 같아요? 수컷 이름 같아요? 모르겠어요. 왠지 알아요? 럭키는 남자나 여자나 해도 이 문장 이름. 너 문장으로 문장이 기막습 했으니까 까먹었어요. 까먹었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단어가. 양식적으로 문장이 있죠. He is my cat. He is my dog. 오케이. 그래서 he는 뭐 대신 왔어요? He는 럭키.
오케이. Lucky는 나의 개다. Lucky is my 개. Lucky is the my dog. 오케이. Lucky는 암컷이었던 것 같아요. 수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하니까. Lucky. 아, she.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건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나와의 관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my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 또는 영어로 뭐라고 물어볼까요? 네? my란 대답 듣고 싶다고. 그는 나의 개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데요? 얘 지우고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누구? 누구? 정확하게는? 누구의 개니? 누구의 개니? 그는 누구의 개니? 어, 나의 개야. 이렇게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He is he my dog? Is he my dog? 이상하잖아요. 자, 이 표현 영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다? What's the dog? Is he? Who's the dog? Who's the dog? Is he? Who's the dog? Is he? Who's the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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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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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who's의 뜻은 뭘까요? Who's 누구의? 그렇죠. 그럼 who's the dog의 뜻은 누구의 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who's는 소유자가 궁금할 때 쓰는 질문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관계 있다? 누구? Who랑 관계가 있어요. 아, Who가 누구지? Who는 누구란 뜻인데 여기에다가 SE를 붙여서 Who's 하면 Who's의 뜻은 뭐다? 누구의?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네. 소유자가 궁금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Who's? Okay. Yeah, Who's? Who's? Okay. Who's? Okay, 그래서 클릭 열심히 하시네. 클릭? 응. 클릭해서 키보드인데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 the dog? Who's the dog? Is he? Who's the dog? Is he? 라고 물어봤더니 is 대답이 Is he my dog? 네? 묻는 말인가요? 아니, he is my dog. 오케이. 그래서 소유자 묻고 답하기 Who's the dog? 아, who's the dog? Who's the dog? Is he? Who's the dog? Is h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is my 개, my dog. 아, 개랑 도그나 똑같은 거. He is my dog. 개, 그럼 영어로 개를 말하면 뭘까? 개. dog. 아니, 영어로 그냥 개요. 그냥 발음. 자, 그 다음 문장은? 그 다음 문장은? 럭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녀석인지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He is very big. Okay, very big의 뜻은 매우 큰.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떤 덩어리인데요? 어떤 씨 덩어리인데요? 무슨 씨 덩어리죠? 어떤 씨. 그렇죠. 이제 이즈랑 만나서 어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매우 크니? 매우 커라고 뜻이니까 크다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힌트는 얘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무슨 씨 덩어리인지 물어봤었어요. 어떤 씨? 예. 그러면 그는 얼마나 크니? 그거는 very란 대답만 듣고 싶을 때겠죠. 그거는 매우 어떻니? 이렇게 이건 very가 very만 궁금할 때 걔 얼마나 커? 어, 매우 커. 얼마나? very 매우. 선생님은 very big이란 대답이 듣고 싶다 했고요. 얘가 무슨 씨 덩어리인지 아까 물어봤어요. 걔는 어떻니? 그는 어떻니? 그렇죠. 그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어떤 이가 어떤의 뜻이
이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니까 여섯 가지 질문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있습니다. 아 뭐지? How is it? 그래. 걔 어때? How is he? How is he? Lucky 어때? How is Lucky? 걔 엄청 커.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했더니 He is very big. 그렇지. 요게 이제부터는 다음부터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고요. 대상만 바뀝니다. 대상이 뭐 티나 오케이 자 이제 누군가 소리 지릅니다. 뭐라 그래요? 아! 아! 그러죠. 자 그럼 다음은 뭐하기 소개하기 나오죠. 네. 오케이 그래서 This is Taiwan. 아 타이완 아니지 타 티나 여과의 소리 티 이게 티야? 티 얘가 내는 소리 네 가지 에에아어 중에서 아 그러면 여기까지 탄 나 뭐하냐 아이 이어 그 중에 아즈 아이 이어 이어 소리 나는 거 이어 그럼 타 있나 타니아 타니야 타니나 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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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나? 옛다 타이나 옛다 타이나 이게 무슨 타니 타이나 소리 나냐? 얘가 무슨 소리 낼까요? 테니? 왜요? 이름을 모를 수 있죠? 티 아타 타나 어 뭘까 니아 파닉스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이름을 까먹을 수 있죠. 파닉스 안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타니아 이게 안 돼요? 아직? 파닉스 네. 했는데? 타니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he? How is he? How is he?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네 아 How is the How is this?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Who is this? 이 사람 누구니? Who is this? 얘는 타냐야. This is 타냐. 묻고 답하기. 소개해 주세요. 얘는 타냐야. How is this? Who is this? 아직도 여섯 가지 질문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았네요.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This is Tanya. Okay. 자, 다음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할 차례인데요. Tanya,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면 Tanya,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Tanya here. 그래서 다음 문장. She is my sister. Sister 한번 써볼까요? S-I-S. T-E-R?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누구? 묻는 말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이 자리에 뭐 넣으면 될까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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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여장인데 이것도 좀 맞는 말이야 그녀는 누구예요? 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럼 누구라고 얘를 하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o's is she is sister?
Is she his sister? Who's sister is she? Okay, 누구의 여자 형제? 누구의 여자 형제? 누구의 여자 형제? Who's? 누구의 여자 형제? Who's sister? Who's sister? 그녀는 누구의 여자 형제니? Who's sister is he? She? Who's sister is she? Who's sister is she? 그녀는 누구의 여자 형제니? Who's sister is she? Who's sister is she? 어디서 배웠죠 이거? 오케이, 묻고 답하기. 그녀는 누구의 여자 형제니? 어, 나의 여자 형제야. Who's she is she? 아, Who's sister is she? Who's sister is she? 했더니,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그래서 Who's에 대한 대답은 Who's의 뜻이 뭐니까? Who's요? 그 누구의? 그러니까 나의라는 답을 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됐습니까? 확정 지을 수는 없겠네. 자, 다음 문장은 타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He is nose. 뭐라고요? Nose. Nose야? 코야? 아, nose? Nose야? Nose. 너 내가 계속 지적하는 게 소리를 정확하게 안 익혀온다. Nose. 써봐. N O S I W S I Y. 소리가 정확하게 안 익혀지니까 쓰기도 틀리죠. 소리는 noise입니다. Noisy. Noisy. No. E. Z. 그녀는 시끄럽다. No. She is noisy. She is noisy. She is noisy. Okay. 다시 한번 써보세요. N O I S W. 아 W가 아니고 Y. 아직도 더블려. 아니 아이라 헷갈려요. 몇 가지 소리? No. 몇 가지 소리? Noise. 다 합치니까 Noise. Noisy. Noise가 아니고 얘다 Noise. 아 죄송. Noisy. 응, 얘는 Noise. 얘는 Noisy. Noisy의 뜻은 시끄러운. 시끄러운. 그녀는 매우 시끄러워라는 표현이었다면 She is very noisy. 그렇죠. She is very noisy. 하면 되겠죠. 아, 선생님이 너무 시끄러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She is... 아, 아니지. 그녀는 어떻니? 그렇죠. She... 아우... Who... Is she? 오케이. 틀렸습니다. Who is she? 네. Who is she라고 써놨고. How 틀려. is she? 아직도 how하고 who하고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아,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해요. 뭐가 비슷한데 하나도 안 비슷하다. 비슷해요. 이거하고 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도대체 어디가 비슷한데? 좀 비슷해요. 단어 조합이 비슷하면 좀 더... 뭐가 비슷한데? 다... 얘는 흐 소리로 시작하는 how고 어? 얘는 우 소리로 시작하는 후인데. 네. 그래서 그녀는 어떻니? How is he? 그녀는 시끄러워. He is nose. 아, nosy. Nosy? 그래, nosy. 여기다 nosy. Noisy. 소리를 정확하게 안 익히니까 쓰기도 자꾸 틀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묻고 답하기. How is she? How is she? How is she? She is noisy.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She는 Tina. 아, Tina. 그래서 타냐 어떻니? She, how is Tanya? 그녀는 시끄러워. She is noisy. How is Tanya? She is noisy. 지금 몇 개지 단어? 됐습니까? 자, 개지? 다음 새로운 사람이 무슨 소리를 낼 것 같네요. Be good. Be good. Be
비굿!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요? 어. 뭐... 타니아나... 타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오케이,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ther! Father 써볼까요? F-A-T-H-E-R. 오케이, 근데 여기는 father 대신에 좀 더 친근한 표현인 dad. 오케이, my da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e? 아,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How is this? How is this? 아,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아, who is this? 오케이, 31개가 많다며요. 네. 31개가 많다고 얘기하려면 너무 쉽고, 아 선생님 너무 똑같아요 뭐 이래야 되는데 할 때마다 새로워. 할 때마다 틀려. 이 사람은 누굽니까? How is this? 틀렸다니까요. Who is this? 할 때마다 틀려. 이 사람 누구니? Who is this? 이 사람 우리 아빠예요.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dad.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dad. 오케이, 했던 거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 자, my dad 안만 길어봤자 쉬. 아, 여전무요. 쉬요. This is my dad. 그래서 다음 문장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 아빠의 특징입니다. He is tall. 오케이. He는 뭐 대신 왔어요? He는 father. My father. My 우리 아버지 키가 크시다. My dad is tall. My dad is tall. 우리 아버지 키가 크세요. My dad is tall. 오케이, 그럼 tall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고요? 큰.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는 어떻니? 네. How is? 계속 틀립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How is he? 오케이, 그는 어떻니? How is he? He는 뭐 대신 왔어요? Father. No, dad. My dad. Your dad. 너의 아버지는 어떠시니? How is your dad? 오케이, 그는 키가 크셔? He is tall. 묻고 답하기. How is your dad? How is your dad? 했더니 He is tall. Tall. 여기에 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father, my dad, my son, my dad. 몇 명이야? 한 명.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 안만 길어봤자 하면 he. 오케이, okay. You're a dad.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야, 아, 한 명이요. 남자야, 여자야? 남자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야? He요. 그러니까? 아빠가 여러 명이면 이상한 거지. He is tall. 자, 다음 문장, 새로운 사람에 등장합니다. 누군데요? 오케이, okay.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ther. Mother 한번 써볼까요? M-O-T-H-R. 오케이, 여기서는 mother 대신에 좀 더 친근한 표현 쓰는데요. Mom. 오케이, 이분은 나의 엄마야. My mom. 잉, 문장으로 This 소개. is my mom. This is my mom. My m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디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My니까 누구?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o is he? 아, who is this? 이분은 누구시니? Who is this? 이분은 나의 어머니셔. This is my mom. 묻고 답하기. Who is he? Who is she? 아, who is this?
이분은 누구시니? 한 번 더.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m.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문장에 my mom을 안만 길어봤자 함께 등장하는데요. My mom 안만 길어봤자 하면 쉬어. 그렇죠. 그래서 She is chubby. 야, 엄마는 뚱뚱하다고 하네 진짜. 뚱뚱한 게 아니고 통통하답니다. 야, chubby 진짜. 한번 써볼까요? C-H-U-D-D-D-W 아니죠? Y 아, 처 B 오케이 틀렸습니다. 아, 처 D네 BB요. 아, 진짜 아쉽네. 아, DD병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소리? 처 B B, chubby chubby chubby의 뜻은? chubby나 chubby요. 뜻은? 뚱뚱한 통통한 무슨 시예요? 하다시 아 오다시 이래다 뚫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o is he? 아, how is she? 오케이. 그래서 여기 she는 뭐 대시고 왔어요? she는 your mom. 오호.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몇 개 문장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she는 뭐 대시고 왔어요? my mom. 그래서 너의 어머니는 어떠시니? How is your mom? 나의 어머니는 통통하셔. My mom is chubby. 묻고 답하기. How is your mom? How is your mom? 했더니 My mom is chubby. 근데 선생님 엄마를 통통하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뷰로자가 여기 있네요. She is chubby. 불효자까지 됩니까? 엄마는 성적. 자, 다음 사람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한번 써볼까요? G R A N D A P. 아, P? 아, W F A T H E R. 오. 선생님. 예. 그러면 grand dad는 안 돼요? Grand dad. Granddaddy라고 해요. Granddaddy. 아... 친근한 표현으로 Granddaddy. Granddaddy. 아... 오케이. 그래서 My grandfather 의 뜻은 뭐고? 나의 할아버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들어있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How is he? Who is? How is he? Who is he? 계속 똑같이 틀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려워요. Who랑 is, Who랑 how. 아직 한 군데 틀렸습니다. 누굴까? 아, he가 아니고 does지. 아, he가 아니고 does야? 네. this겠지. 이분은 누구시니? Who is that? Who is this? Who is this? Who's this?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묻고 답하기. 이분은 누구시니?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다.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다음 문장은 my grandfather 안만 길어봤자 한 개 등장합니다. My grandfather 안만 길어봤자 Granddaddy. 그것도 긴데요. 더 줄일 수 있는데요. 그대? 아 뭐지? 안만 길어봤자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줄이는 거죠. 그래. 뭐였지? 아. My grand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그래. 아 까먹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 he가 등장합니다. 까먹고 있었다. 관계네요. He is my mother's. Mother's fathers. 오. Mother's fathers. Mother's. Okay, my mother's 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He's my mother's father. 그럼 우리 말에 적용해 보면 나의 엄마의 아버지. 그러면 어느 부분 my mother's가 궁금하다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얘기네요.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누구? 2% 부족한데요?
누구? 위! 자, 그래서 그는 누구의 아버지시니가 우리말 질문이겠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is who is who is whose grandfather is father? 아, 누구의 바 whose grandfather is father? 아, is he? 아,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건가요? 아, 맞다 씨. whose father is father? 아, 뭐지? He, whose grandfather? 아, grandfather이 아니잖아. 이거 whose father is he? 그래. 와, 깼다. 이거 깼다. 깼다. 그건 누구의 할아버지시니? 아니, 후, 누구의 아버지시니? Who? Father is he? 뭐, 이 1%이 부족하게 읽었습니다. Who's grandfather is he? 아이고, 또 이거 하고 있습니다. Who? Father is he? 1% 부족하게 읽었습니다. Who's grandfather is he? 뭐하니 너? 진짜 신기하다. 또 이거 하고 있습니다. Who? Father is he? 1% 부족하게 읽었습니다. Who's 천천히 Whose father is he? Whose father? Whose father? Whose father is he? Whose father is he? Whose father? Whose father is he? Is sh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father is she? Whose father is he? Is she? 아, is she요. 그랬더니 대답이 Is he, is he my father? 아, 물어보는 말 하고 있나봐요. 아니요, is he, he is my bad, my mother father. Mother father? 1% 부족하게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자, 연습 좀 해야 되겠네요. He is my mother's father. Whose father is he? 이제 입으로 입이 기억하도록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Whose father is he? Whose father is he? He is my grand. He is my mother's father. She is my grand.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Whose father is he? Whose father is he? He is my mother's father. She is my mother's father. Okay. 아, 계속... 그러면. 외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야? 그건 저는 모르죠. 모른다고? 네. 아, 저 외할아버지 유저 안 해요, 그럼. 뭐라고요? 저 외할아버지 이런 거 비교 안 해가지고 그냥 둘 다 할머니예요. 안주 할머니. 아까 외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야. 저도 지금. 몰라요. 너 친할아버지가 누구시고 외할아버지가 누구신지 구분 못해요? 당연하죠. 유저 누가 그런 거 구분해요, 학생이. 와. 그거 구분 못하는 게 정답 아니에요, 요즘은? 그 구분 못하는 게 바보죠. 아, 왜요? 구분 못할 수도 있지. 구분 못할 수도 있겠지.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면. 저 1, 2학년 아니거든요. 아니. 구분하세요. 초등학교 아니, 4학년, 그거... 5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아니. 친할아버지인지 외할아버지인지. 아니, 모를 수도 있죠. 그럼 모를 수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면 외할아버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외할아버지가 누구시지? 할아버지 아닐까? 외할아버지가 누구시냐고? 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외할아버지라고 한다고요. 네. 알겠어요? 네. 할아버지 살아 계세요? 아니요, 둘 다 돌아가셨어요? 네. 와, 진짜 패드리 성난 건데. 그게 무슨 패드립이야? 그냥 팩트 체크지. 근데 팩트 체크 너무 하시네, 이야. 그게 뭐? 이게 선생님 그런 그러니까 내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할아버지 생 참
외할아버지 살아 있어요? 아니요. 네. 외할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빨리 합시다. 네. 근데 남자가 왜 둘 다 먼저 시킨 거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He is his he 아 this is my mother grandmother. 이분은 나의 할머니시다.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My grandmo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누구?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my 그러면 grandmother를 grandmom이라고 불러도 돼요? grandmom. 예. 이거는? 친근한 표현은 grandmom. 아, 그거랑 다르네. 할아버지랑.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My grandmoth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누구? 그래서 이번엔 한 번만 해드리는지 보자. Who is he? Who is this? 그렇죠. 아, 잘했어요. 성별 헷갈렸어요. 오케이. 아, 성별은 자, 헷갈릴 수 있죠. 여기 성별하고는 상관없는데 묻는 말은? 아, this랑 성별이에요. this나 중성이에요. 예. 그래서 소개할 때는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진짜요? 처음에 소개할 때는. 처음 소개할 때는 처음 소개할 때 this, he나 she를 쓰면 안 되고 this 같은 거 써야 돼요. 쓰면 안 돼요? 진짜? 예, 그러면 무례한 표현이에요. 처음 소개할 때는. 그래서 처음 소개해달라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무례한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 중립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처음에는. 아, 중성처럼. 와, 영어는 진짜 겁나 어렵네. 겁나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말에 존댓말이 있죠. 영어에는 존댓말은 없지만 무례한 표현과 무례하지 않은 표현이 있을 정도 그 정도예요, 그냥. 네. 조심해야 될 건 처음 소개할 때는 he나 she를 쓰지 않는다는 거. 아, 네. 아.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묻고 답하게 되겠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Who is this? 이분 누구죠? 했더니 This is my mother,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선생님 저 잠깐 화장실 가야 돼요. 급한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개 했어요, 근데 대체? 저 아직 한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다음 표현 나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He is my father, mother. 아, 아니죠. He is mother's mother's. 제가 father이라고 근데 안 했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네. 네가 소리 내는 대로 난 썼어. He is mother's mother's. mother's가 아니잖아, mother이잖아. 그냥 나의 엄마의 엄마야.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other. She is mother's mother. 뭐 하나 빼먹고 읽었어요? She is mother's mother. 뭐 하나 빼먹고 읽었어요? She is my mother's mother. Hey, 뭐라고요? She is my mother's mother. Hey, 1% 부족하게 읽었어요? She is my mother's mother. 0.5% 부족하게 읽었어요. She is my mother's mother. 정확하게 읽었어요. 한 번 더.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Hey. 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알아요? 집에서 충분하게 연습 안 해봤기 때문에. 아, 근데 장난이 너무 괜찮아요. 자, My mother's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우리말로 적용하면 나의 엄마의란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질문 또는 영어 질문은? What is he? What is do? What is that? 뭐 누구냐고요? 그녀는 너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 응?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그러면 누구? 의? 그렇죠. 그녀는 누구의 어머니시니? 영어 표현. Who's mother is she? 오. 아싸 개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mother is she? Whose mother is she? 했더니 대답이 She is my mother's mother. 0.5% 부족하게 읽었어요. She is my mother's mother. 자, 이거를 왜 붙여야 되는지 설명하겠어요. 이게 붙어야지 나의 엄마가 아니고 나의 엄마의라는 소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엄마 엄마는 나의 엄마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친할머니야, 외할머니야? 당연히 친할머니, 외할머니죠. 아니, 친할머니야, 외할머니 요즘 아이들 구분도 못한단 말이에요, 둘이 사귀어. 진짜 그런가? 네 반 친구들한테 물어봐. 어? 우리 반 애들 남자애들 다 몰라요. 다 멍텅구리들이구나. 와, 쌤한테 애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우리 옆이하고 학원 다니지 말라고. 멍텅구리인데 멍텅구리라고 해야지. 친할머니 이거 안 보고 못하면 어떡합니까? They are kind. Kind?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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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애 소리를 안 내줍니까? Kind가 아니고 Kind. Kind. Hey, they are kind. They are kind. Okay.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데려왔어요? 데이는 그 둘이니까 this 저는 모르겠어요. 그들? 아, does. does가 아니지. these. these 맞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친절해 하고 싶으면 오. 이분들은 친절하셔. These are kind. 근데 그거 말고요. 뭐 대신 왔냐고요? 사람들이요. 누구 대신 왔냐고, 우리말로. 아, 누구요? 누구를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거예요. 사람. 그 누구? 남자? 이게 책이고 그 글이 쭉 이어지는 건데 이 데이가 도대체 누구며 누가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아, grandmother. 할머니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 grandma, my grandmother 안만 길어봤자. Mother, 아, he, they. 안 맞는데? 누구지? 여기 이름 누구 나왔지라? 하도 기억 안 나네. 모르겠다. 아,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얘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죠? 네.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다? 데이야? 데이는 데이는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네. 뭐 내가 아니고요. 아, my grandmother and my grandmother kind. 오케이, 중요한 거 하나 빼먹고 읽었습니다.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mother are kind. 보니까 글씨를 보고 읽는 게 아니군요. 왜 글씨 없는 글 없는 걸 하나 읽어 생략해도 되는 걸 읽었어요. 그리고 아. 선생님 안 써놨는데. 아, 그냥 그렇게 읽은 게 좀 더 정확해가지고 그렇게 읽은 건데. My 네. 붙인 거. My grand and my grandfather, grandmother and kind. 왜요? 이거 읽어보세요. And. 이거 읽어보세요. Are. 읽을 줄 안 해요. 근데 왜 아까 바꿔서 읽어요? 다시 어떻게 읽었는데요 제가 아까는 My grandfather are grandmother and kind 이렇게 읽었어요. 아니에요. My grandmother and my grandfather are kind. 이번에 grandfather하고 grandmother를 바꿔서 읽어요. 아니에요. 왜 글씨 써있는 대로 안 읽습니까? 아, 헷갈려요. father이야. 글씨를 보세요 그러니까. My grandfather and grand mother and kind. 이거 읽어보세요. Are.
읽을 줄 아네요. 네. 근데 왜 또 엔드입니까, 제가?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의 지금 안 좋은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고쳐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My grandfather and my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네. 아 끝났다. 오늘 여기서 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My are not day. 왜 day가 되는 거예요? 두 명이니까. 두 명 이상이니까. 한 명 이상이 아니고요. 한 명 이상이면 한 명도 포함돼. 이상, 초과, 이하, 미만. 이거 몰라요? 수학 시간 했을 건데. 수학 시간이요? 이 네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네. 탑승 5살 이상. 5살 이상이면 5살 포함되는 거야, 포함되지 않는 거야? 포함되지 않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5살, 6살, 7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5살 초과. 그러면 5살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 안 되고 6살, 7살, 8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어? 그럼 이거는 맞 5살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안 되죠. 포함되죠. 5살, 4살, 3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되죠. 안 포함 되죠. 안 되죠. 4살, 3살, 2살, 1살을 얘기하는 거죠. 아 진짜 상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상식이 있거든요, 선생님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증명하세요. 카인드의 뜻은? 카인드 친절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뭘까? 아 한 번만에 되는지 보자. Who are they? 오케이. 틀렸네요 또. How are they? 오케이. 언제쯤 될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되죠? 언제 간? 오케이. 그들은 어떻니? How are they? They're kind or kind. Okay,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They는 they. They요? They는 they는 그들. 아 그래? My grandmother, grand and grandmother. father. 아, your grand and what? Okay, 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떠시니?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your and grandfather grandmother? 아,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How are your grandfather, grand and grandmother? 천천히. How are your grand father and grandmother? 오케이. 천천히 읽었어. 예, 잘했어요. 길 가다가 데이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누군데요? 길 가다가 데이 만나면 고맙다고 하세요. 네, 그럼 이 세상에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할 뻔했어요? 겁나 길게요. 어떻게 읽어보세요. My grand 첫 번째 거부터요. 네, 묻고 답하고. Your grandfather and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했더니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할 뻔했어요. 와, 근데 괜찮겠다. 괜찮겠어? 야, 100명이 넘어도 데이를 100명 넘으면 100명을 불러야 돼. 그렇죠. 100명 넘으면 데이를 못 써. 100명 다 불러야 돼. 와, 괜찮은데요? 괜찮아? 사람 이름 외우면 좋지. 괜찮겠어? 네. Are you sure about that? Yes. 진짜? 네. 100명 너무 100명은 다 불러주겠다고. 나 그냥 데이 쓸래. 야 선생님 쪽에만 고의를 트는 거 보소. 난 그냥 데이 쓰고 말 거야. 저도 다 부르고 말 거예요. 됐습니까? 네.
선생님 쪽에만 자, 오늘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쓰기 시험으로 나머지는 대실하겠습니다.